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궁금 탑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헌방입니다. 오늘은 시중에 파는 요 과자들을 몇 가지 사왔어요. 요 홈런볼, 그리고 요 조기콩, 고래밥까지 세 가지를 사왔어요. 제가 왜 요걸 사왔느냐? 이 과자들의 개수를 한번 살려볼 거예요. 아하! 이 과자들이 이 통에는 10개가 들었다. 근데 요 통에는 7개가 들었다. 그럼 3개나 차이가 나겠죠? 요것들을 한번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 고래밥부터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래밥. 제가 고래밥을 참 좋아하는데요. 끓여보겠습니다. 부어볼게요. 우와, 냄새. 미리 뜯어놓겠습니다. 하나도 남겨놓으시고 봉봉아 냄새 많이 나? 먹고 싶어? 자, 이제 한번 세알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구울게요. 하나도 없어요. 한번 세알려보겠습니다. 한 개. 115개. 한 개는 115개입니다. 다시 다 먹어요. 115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래밥 구워보겠습니다. 다 비웠어요. 두 번째 고래밥도 한번 살려볼게요. 옆으로 잘 옮기고. 자, 1, 2, 뭐죠? 115개? 112개? 무려 13개나 차이가 나네요? 이상한데요? 이것도 다시 담고. 자, 고래밥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홈런볼 개수 한번 살려볼게요. 홈런볼. 고래밥은 개수 차이가 무려 13개나 났죠. 홈런볼은 과연 개수가 비슷할지 아니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날지 한번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부어보겠습니다. 다 부었어요. 다 부었어요. 자, 갑니다. 살려볼게요. 1, 2, 28개. 28개네요. 28개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28개. 과연 비슷할까요? 이것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네. 부었습니다. 다 부었어요. 하나. 야, 27. 어, 요? 홈런볼은 한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아하. 마지막. 조리퐁 한번 살려볼 거예요. 조리퐁은 과연 개수가 비슷할지 비슷하지 않을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조리퐁도 제가 참 좋아해요. 요거는 우유에 말아먹으면 붓습니다. 오, 어, 다 비웠어요. 이거 언제 다 살려? 우와, 너무 많은데? 빠르게 한번 세워볼게요. 자, 여기서 끊고 200개 다시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다시 갑니다. 200개. 201, 200.
1355개. 와. 1355개. 자, 요 조립형은 1355개, 1355개입니다. 다음 조립형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안 열렸습니다. 부어볼게요. 모두 다 비었습니다. 언제 나오세요? 끝까지 한번 봅시다. 이어놈이 1355개였어요. 갑니다. 3, 4. 1,435개. 요거는 1,355개 선사. 80개가 차이나요. 80개가 얼마만큼인지 한번 빼볼게요. 80개면 요만큼 차이가 나요.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조립콩은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과자의 개수를 세어서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조립콩은 80개가 차이가 났었고, 오레밥은 13개가 났었고, 요 홈런볼은 1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개수 많은 과자 사 먹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